자, 우극한과 좌극한입니다. 자, 그냥 이름만 딱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우극한, 극한이긴 한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극한과 좌극한, 극한이긴 한데 왼쪽에서 어떤 특정한 A값으로 가까워지기 위한, 맞지? 자, 뭐 이런 형태죠. 자, 우극한,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기호로 X는 A에 가까워집니다인데 플러스 붙이면 오른쪽에서 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A값 있잖아. 아까 우리 그래프 이렇게 했었죠. 맞지? 그래프 있으면 특정한 A값 여기 딱 요 점이야. 그러면 X가 A로 가까워진다. X가 A로 갈 때 우극한으로 갈 때 이렇게 얘기하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 A 기준에서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얘는 어떠한 특정한 A값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우극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좌극한이에요. 자, 우리 아까 문제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그래프 그려가 정리했잖아, 맞지? 실제로 보면 그 극한값들이, 극한값이나 어떤 특정값을 수렴했던 극한값들은 우극한이나 좌극한이 일반적으로 같았어요. 아까 나온 게 플러스 무한대로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있었잖아. 그 경우 제외하고 특정한 상수 A값에 가까워질 때라고 했으면 대부분 다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고, 맞지? 자,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는 거 우극한이라고, 좌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그때 그 값을 좌극한이라 하는데, 자, 요게 중요합니다. 초반에 애들 못 잡아서 그런데 개념을 내가 개념 잡으라 했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자, 이게 극한값이죠.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 말이죠. 어떠한 fx를 x가 a로 갈 때 뭐가 나온다? l이라는 특정한 값에 수렴하고 있다는 거잖아, 맞지?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하고 왔냐 하면 좌극한도 l에 수렴을 해야 되고 우극한도 l에 수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자, 그래프가 있어. 이거 뭔지 모르지만 이게 값 A래, 맞죠? 그러면 A의 우극한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Y 좌표도 세워줄게요. 이게 Y축이다, 이게 Y축이다, 요게 1이고 요게 2라고 가정하면 이 함수값에 fx라고 합시다. 리미트 fx 있는데 x를 어디로 보낸다? a로 보낸다. 근데 그냥 a로 보내는 게 아니고 a의 오른쪽에서 보낸다. 우극한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날라오고 있겠죠, 맞지? 맞니? 그럼 이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때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1에 가까워지고 있죠, 맞지? 근데 리미트 fx 되고 x가 a로 가까워지긴 하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진대. 이 말은 그래프가 이쪽에서 이렇게 일어오고 있다는 말이야, 맞니? 그럼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겠어요? 계속 y값이 2로 가까워지죠, 맞지? 근데 얘들 둘이가 지금 같아야 달라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달라. 이러면 아, 쌤 이거요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극한 값이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냥 극한 값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뭐가?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같은 값으로 나와야 돼요. 나중에 되면 극한값이 존재도 하지도 않는데 그냥 막 적어놔요. 다 틀립니다, 그런 거는. 알겠어요? 이해되겠어요? 자, 내용 별거 없다 했다. 내용 별거 없다 했어요. 자,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계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문제에서 언급합니다. 자,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계산하는 케이스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 어떤 거냐 하면 가우스 그래프가 끊기는 그래프잖아. 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우스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어요. 가우스 그래프는 계란식입니다. 일반적인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나왔다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온다고. 가우스도 그래프가 끊기죠, 맞지? 그래서 끊기는 그래프 또는 유리함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 뭐 이런 것들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니? 같지 않은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계산해봐야 돼요. 좌극한도 한번 계산해보고 우극한일 때 한번 계산해보고 풀었는데 똑같은 값이 나왔네? 아, 그럼 얘는 수렴합니다.
근데 얘는 1로 나왔는데 얘는 2로 나왔네. 그럼 얘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일반적인, 내가 아까 얘기했다, 일반적인 다항함수는, 일반적인 다항함수는 그냥 대입만 하셔도 돼요. 이제는 극한이 뭔지는 알고 있다는 가정은 알아야 되고, 그 다항함수에 있어서는 그냥 대입만 해도 답이 됩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이 과학들이 배우는 초월함수는 대입에서는 안 되고요. 대입만으로는 못 봅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내용이거든요. 이게 개념만 잡혀있으면 쉬운 거죠. 자, 봐봐. fx라는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가 있어요. 자, 그래프가 끊길 수도 있고, 중간에 봐봐. 원래 이렇게 가다 이어져야 되는데 끊겼죠? 맞죠? 근데 여기에 대한 비어져 있잖아. 여기에 대한 함수값 여기 있네. 맞죠? 그리고 다시 0보다 커질 때 되니까 다시 여기서 어떻게 그러죠? 가다가 2일 때 여기서 이렇게 그러죠. 그래프 모양이 이상합니다. 맞죠? 자, 일단 그래프는 그렇다 치고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기준만 보는 거야. 맞죠? 이 기준에서 우극한이니까 어느 쪽에서 오면 돼요? 오른쪽에서만 보면 되죠. 맞지? 얘가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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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보니까 어디가 되더라? 3이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얘는 3이죠. 알겠나? 자, 얘 볼까요? 2의 자극한 한번 볼까요? 2의 자극한은요, 쌤 여기가 2예요. 여기가 2니까 자극한이 이렇게 오고 있겠죠. 이해됩니까? 왼쪽에서니까. 그럼 얘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y값이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얘는 0이에요. 일단 내가 확실하게 안 해. 쌤, 그러면 이 함수는 x가 2에서 극한값을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시지 않죠.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요. 맞지? 이러한 그래프 모양을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또 끊겨지잖아, 이렇게. 그 다음, 얘는요, 그러면 뭐다? 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죠? 맞지? 자, 얘는 뭐다? 2의 우극한만 봐라. 얘는 2의 좌극한만 봐라. 얘는 2의 극한값을 구하라. 이 말이거든. 맞지? 이해됩니까? 앞에서 했던 거는 다 이런 모양이었어요. 다 이렇게 이어지는 모양이었다고. 그래서 자극한 우극한 안 구해도 극한값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끊겨있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으니 항상 판단을 하고 극한값을 읽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x가 0에서의 극한값은요. 봐봐. 0에서의 극한값은 실제로 따졌을 때 0에서의 자극한 그리고 0에서의 우극한 값이 같은지부터 판단해줘야 돼. 그러니까 따로따로 먼저 구해야 된다, 원래는. 맞지? 자, 실제로 봐봐. x가 0일 때 함수값 자체는 어디 있어요? 0에 있죠. 0,0이잖아. 맞지? 대입했을 때. 맞아요? 근데 그래프의 극한값이라는 거는 실제로 0 좌표에 딱 가 있는 건 아니거든. x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거니까. 맞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자극한 쭉 오다 어디까지? 요렇게 가까워진다고, 이쪽에 한없이. 그때 y값은 얼마예요? 3이죠. 아, 그래서 얘 우극한은 얼마다? 아, 저 미안. 자극한은 얼마다? 3이다. 또 0으로 올 때 얘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어디 가까워진다? 0이 가까워지니까 얼마로 가요? 3에 가까워지겠죠. 우극한도 3이네. 아, 자극한도 3에 가까워지고 우극한도 3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한값이 3이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 자체가 3일 성립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별 내용 없어요. 그 다음, 네, 그래프로 판단하는 내용은 좀 봐놔야 돼요. 금방 아까 금방 풀었던 문제 정도는 봐놔야 돼요. 자, 다음에 극한을 조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 맞지? 다음에 극한을 조사하시오. 자, 일단 해봐야 되는 거죠. 맞지? 이거 뭔데요? 2의 우극한, 2의 좌극한 찾아야 된다. 맞지? 맞아요? 네. 자, 근데 이 그래프 그려보니까. 쌤, 얘는요, 2라는 뭐를 가지고 있고요? 정근선을 가지고 있어요. x는 2라는. 그리고 y는 0이라는 정근선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1이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유리함수 모양이니까. 맞아요? 자, 이럴 때 문제에서 갑자기 얘를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2로 보내버렸어. 그래서 2로 보냈다가 그럼 좌우칸도 보고 우우칸도 봐야 되겠네. 그래서 좌우칸을 보니까 얘가 어디로 갑니까? 계속 내려가죠. 2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계속 내려가잖아. 얘는 2에 점점 가까워지긴 하는데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극한 자체는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고
우욱한 자체는 플러스 무한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얘를 우리가 똑같은 값에 나오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극한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쌤 답은 따로 안 적을게요. 뭐 그래프만 봐도 이해는 되겠죠. 맞죠? 자 2번. 아 이거 그래프 그리려고 하니까 뭔가 답답해. 맞죠? 그래프 안 그려도 돼요. 자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좋지만 자 봅니다. 일단 리미트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x가 1에 우욱한만 물었으니까 자 얘는요 절대값 x-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런 데 적어도 되죠. 근데 봐봐 애들이 초반에 많이 헷갈리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1의 우극한이란 말은 1은 아니죠. 맞지? 그러니까 x의 값이 1일 때는 아니죠. 그럼 1의 우극한이란 말은 이거보다 진짜 털끝만큼 조금만 더 왼쪽에 있는 놈이니까 네가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놈이죠. 우극한이니까 그러면 이 x가 1의 우극한 쪽, 그러니까 x가 1 쪽에서 가까워지기는 1로 가까워지긴 하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이 좌표는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조금이라도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값을 내가 편하게 1점 얼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면 여기 집어넣으면 이게 양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양수가 되죠. 그럼 절대값 풀어 넣을 때 어떻게 나오죠? 그대로 나오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맞지? 그래서 이 식은 리미트 x는 1에 가까워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니까 x-1, x 플러스 1, x-1이죠. 어? 이거 약분 되나요? 맞죠? 그러면 리미트 얼마 돼요? x가 1의 우극한이고 얘가 x 플러스 1인데 잘 봐. 아까 내가 얘기했죠. x 플러스 1 좌표 어차피 그래프 그림 직선 이렇게 쭉 그려야 돼. 맞지? 어떠한 특정한 뭐를 1을 집어넣으면 여기도 여기 가까워지고 여기도 여기 가까워져야 되거든. 그럼 이 기준이 뭐야? 여기 1 집어넣은 값이잖아. 여기 1 집어넣으면 어디로 나와요? 이거 이로 나오죠. 맞지? 그래서 아 얘는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 이번에는 x가 2의 자극한이야. 그러면 자 2라는 기준이 여기 쫙 있으면 왼쪽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 근데 2에 가까워지긴 하는 거지만 2는 아니야. 근데 왼쪽에서 오고 있어. 그럼 이 값하고 이 기준하고 누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 2에 가까우시고 있는 이 x의 값은 조금이라도 2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을 거라고. 맞니? 그러면 x가 크나 2가 크나? 2가 크겠네. 그럼 분모는 얼마 돼? 아닐 거. 음수가 되겠죠. 맞지? 음수가 됐다는 말은 어떻게 돼요? 부호 반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절대값 벗겨내면 이해됩니까?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 되나? 그럼 얘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네.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의 자극한 2의 왼쪽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x네. 맞지? 어차피 마이너스 x 1차 2차 3차 4차 이런 거는 전부 다 뭐다? 다항함수입니다. 기준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입만 하셔도 무관합니다. 알겠어요? 단 뭐는 안 돼야 돼? 뭐는? 실제로 함수값으로 잡았을 때는 제대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그 함수값이라는 기준은 없어요. 아까 금방도 얘기했지만 분모가 x-1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1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안 되지만 내가 기준 잡으려고 1이라고 가정해서 해보니까 얘가 어느 쪽에 가까워지고 있네. 그럼 얘도 실제로 어떤 특정한 값에 나오진 않지만 가까워지는 건 알잖아. 맞지? 비어져 있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얘는 그럼 얼마 돼요? 얘는 그냥 뭐 마이너스 저 20으로 돼야 돼 원래. 안 되지만 기준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20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맞나 이게? 이게 이거잖아. 20으로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나옵니까? 맞지? 그래서 아 얘는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자 4번입니다. 자 이게요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자 가우스 그래프 봅니다. 자 일단 쌤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맞지? 일단 0은 무조건 중간쯤에 그려주는 게 제일 좋겠다. 맞지? 그럼 0보다 큰 0.1이라고 가정합시다. 0.1 집어넣으면 안에 얼마 돼요? 1.1입니까? 자 가우스 1.1 가우스라는 거는 뭐였어? 극값보다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똑같은 거죠.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예요. 그럼 1.1보다 작거나 같은 왼쪽에 있는 최대의 정수가 누구예요? 1이잖아. 그래서 0.17으로도 1로 나온다고. 0.20으로도 1로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요 값은 내가 지금 잠깐 모르겠어. 요 값은 모르겠지만 요 사이는 다 1로 나오죠. 맞죠? 자, 그래서 1하고 집어넣어 봅시다. 1 집어넣으면 갑자기 뭐가 되죠, 이거? 가우스 2가 됩니까? 자, 아까 얘기했어. 크지 않은. 이거는 작거나 같은 이거든. 그러면 가우스 2라는 거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이니까 실제로는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 갑자기 꽁충 뛰어서 요렇게 나와버려요. 맞니? 자, 이거 더 이상 그릴 필요는 없지만 조금만 더 합시다. 1.1 집어넣었어. 그럼 이거 2.1 되나? 2.1도 어차피 2죠. 가우스 집어넣으면 2.1보다 왼쪽에 있는 정수.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간다고. 이런 식으로 계관식으로 갑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이 될 거라는 거야. 이런 식이 될 건데 굳이 한번 해보긴 해야 되겠죠. 0 집어넣으면 얼마 된다? 1. 아, 가우스 1은 1이니까 여기 107. 그리고 뭐 마이너스 0.1 이런 거 집어넣으면 0.9 됩니까? 0.9의 왼쪽에 있는 정수는 0이죠. 그래서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 얘는 이런 식으로 되구나. 자,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구나. 근데 문제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아닌 건데 그냥 x가 0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라며.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보니까 우극한은 어디로 쳐가고 있어? 이게 1로 가고 있죠. 맞죠? 좌극한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죠. y값이 얘가 1이고 얘가 0이잖아. 이게 2고. 맞죠? 그러니까 얘는 1쪽으로 y값 1로 계속 가고 있고 얘는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0하고 1로 다른 값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아, 4번은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1번하고 4번은 존재하지 않네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